상태에서 이 면이 이렇게 또 경사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리고 솔리드에서 면 경사 기능에서 엣지 부분을 가지고 경사를 주겠다. 이 면을 경사를 주는 건데 빛난 면에 대한 끝단을 선택해라. 끝단 부분을 얘를 선택하겠다.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경사를 줄 면을 선택하시오. 경사를 줄 면. 아니지.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아, 하나만 선택해야 되지. 그 다음 면경사 기능에서 여기서 경사를 줄 면, 이 면이고 끝단 하나 선택하고 확인. 너무 큰데 이거는 예, 네, 되게 크네요. 1도 아니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85도 85도 정도 자, 주면은 약간 이 경사가 이렇게 주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UV선 형태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체크해서 확인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은 작업을 못하나? 면 방향에 됐고 조건에서 50% 왕복 틈새 가운데 값으로 갈 것 같은데 생성을 안 하네요. 도형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했고 면 방향 조건도 선택이 됐고 경사가 틀어지면은 못하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투영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영 가공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얘를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가운데 만약에 지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선을 그리는 거예요. 가령에다가 150 정도 높여놓고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경로 자체가. 이게 투영 가공에서 우리가 정사각에서도 투영 가공이 있는데 황사각에서도 있고 그래서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브 도형을 얘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따라가면서 경로를 하겠다. 체크하고 가공 여유를 5 정도 당기겠다. 여기서 이제 커브 도형으로 하겠다 체크하시면 이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구가 따라갈 때 얘는 이제 공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경사같이든 뭐하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쭉 따라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사진 여기에 대해서 0.5를 남겨놓고 따라가는 거니까 선은 이제 내가 그려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죠? 이럴 때는 그 이 면을 만들면 돼요. 면을 만들어주면 그 면을 못 내려가거든요. 연장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면을 생성해서 면 방향할 때 사용하듯이 얘도 이 면을 생성한 다음에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투영으로 해서 공구가 이 면을 따라가게 하겠다.